강동호 성추행? 8년 전 피해자와 전화 통화 녹음, 뉴이스트 컴백은? 강동호 성추행? 8년 전 피해자와 전화 통화 녹음, 뉴이스트 컴백은? 프로듀스 101통에서 황민현은 데뷔 멤버로, 나머지 김종인, 최민기, 강동호 등도 실력이나 인성 매력 인지도 등등 다양하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죠. 이제 하반기에 뉴이스트 컴백만 남은 상황에서 메인 보컬 강동호, 백호 성추행 사건이 터졌네요. 뉴이스트가 데뷔한 건 6년 전, 하지만 피해자가 주장하는 것에 따르면 강동호 성추행 사건은 그로부터 2년 전, 즉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사건이라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강동호 가족과 피해자 가족끼리 친분이 있어서 친밀하게 지내던 사이라고 했고요. 강동호 성추행 사건이 그런데 왜 지금 터진 건지 궁금하네요. 뉴이스트 활동 중에 터진 것도 아니고. 피해자 말로는 뉴이스트는 주로 해외 활동을 해서 국내 인지도가 없다 보니 내가 강동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노출되거나 접할 일이 없었다. 하지만 프로듀스 101 시작하면서 강동호가 주목받고 방송이나 매거진 등을 통해 접하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사건이 있었던 2009년, 8년 전 겨울 상황에 대해서도 상세히 서술을 합니다. 피해자는 당시 영지사관학원에서 수업이 끝났고 연동해서 홍성으로 가는 학원차를 탔고 가는 길이 약 30분 정도 걸렸는데 그 안에서 강동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학원차에서 강동호 위치와 피해자 위치에 대한 그림도 첨부했는데요. 요즘은 워낙에 공작을 해도 정교하게 하고 해서 사실 다 믿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크네요. 일단 8년 전 일이라는 게 너무나 오래전이라는 것도 있고 여튼 당시 강동호는 피해자와 아주 친한 사이였다고 해요.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당시 당황해서 제대로 말을 못했다고 하고요. 피해자가 강동호 성추행 때문에 괴로워하는 걸 아는 피해자 친구는 커뮤니티에 강동호 제주도에서 애들 많이 때리고 일진인데 옹호자들 이해한 깜이라는 글을 쓰기도 했다네요. 근데 증거가 없어서 오히려 비난을 당하고 결국 글을 내렸다고도 합니다. 음력이도 뭔가 애매. 그리고 피해자는 강동호와 전화 내역, 카톡 내역, 메시지 내역도 공개하는데요. 강동호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네요. 강동호는 처음에 키읗키읗 하면서 이야기 받아주다가 본격적으로 8년 전 강동호 성추행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자 대답이 없는 모습인데요. 사실 이 또한 카톡이라는 게 얼마든지 요즘은 어플을 통해서 조작, 합성이 가능해서 피해자와 강동호 통화 내역은 동영상으로 올라왔는데요. 강동호 목소리다 아니다 가지고도 말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성추행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만약 강동호가 맞다면 강동호가 이 통화하는 여성을 피하려고 한다 정도가 정황적 증거이지. 이 여성을 피하는 게 꼭 강동호의 잘못이라고 보기도 힘들고 이 여성이 집착을 하거나 뭐 여러 이유로 강동호가 피하는 걸 수도 있고 모르겠네요 증거라고 하기에는 모자란 게 많아서 팩트는 이거네요. 이 여성은 강동호와 아는 사이다 목소리 주인공이 강동호일 경우 나머지는 속단하기는 너무 이른 듯합니다.